오늘 아침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명을 내리게 하십니다. 고레스 마음이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위대한 왕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왕의 마음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말할 나위 없이 이 고레스는 자기가 해오던 그런 정책, 정치, 통치의 그 철학이 오히려 정복한 그런 나라들의 주민들, 그 백성들의 마음에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유화책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의 지혜로 볼 때에 이런 강압책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정복한 그런 민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신중함, 그런 바탕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유화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정한 이런 칙령을 내리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 진정한 원인은 우리가 1절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 그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고 또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그런 고토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이런 그 말씀들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의 통치가 끝이 나고 그리고 바사 왕국에 들어서고 이제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바사 왕 고레스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고레스의 왕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한 때에 그 70년이 차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사왕 고레스의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잘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다고 말하고 세상 모든 나라를 그가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다 3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신앙 고백은 대단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거나 또 유물로 보면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고레스의 인장이 있는데 그 인장에 보면 그는 바빌론 정복을 위대한 신 메로닥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신이든 믿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다실론자들처럼 바벨론의 신들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고백은 공식적인 고백 그리고 피상적인 신조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실론자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도 섬길 수 있고 저 신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종교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게 전부가 되지 않는 그런 종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동일한 그런 말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의 신도 섬기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나누는 것은 그는 결국은 그 충성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어느 신도 충성을 바치지 않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입술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거기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은 또 다른 신이 숨겨져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이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두 가지 사이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이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정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진멸하라, 짐승도 죽여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멸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다 죽이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남겨놓은 민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가는 길에 장애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 남겨놓은 민족들의 신이 결국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비참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을까?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였던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채비입니다. 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바벨론 생활은 포로 첫 세대들에게 있었던 예루살렘의 향수를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여기에 몇몇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부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소유를 두고 떠나기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래 정착하여 살았던 그 나라에 남아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 5절에 나오는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편안함을 추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부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머물러 미거적거리고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의 안이함에 안주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에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 창조적인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예스라고 말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미디안이 많은 군사들을 모집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거 너무 많다. 그래서 결국은 시내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테스트하고 창조적인 소수, 언제라도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300명을 선택하여서 전쟁에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 선택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8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성전의 그릇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전 그릇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지고 더럽혀졌던 그 그릇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그릇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감회는 남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릇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돌아왔느냐, 얼마나 귀한 것들이 돌아왔느냐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그 그릇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동, 그 자부심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 그릇들로 인하여서 야,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우리가 이제 정말 돌아가는구나.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회복이 될수 있겠구나. 그런 진한 감동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그릇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큰 일의 증인이 될 때에 그 작은 것들은 아주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큰 사건의 완성은 작은 일의 완성에서 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예화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챌린저호라는 그 거대한 우주선이 폭발을 하고 말았는데, 발사된 지 11초 만에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폭발한 원인이 뭐냐? 거기에 있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 오링이라는 그 부품의 결함이 있어서 결국은 엄청난 인명의 손실 또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큰 사건의 완성은 작은 일의 완성으로 온다라는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작은 일이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내가 관여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이 잘못되어서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는 큰 일을 방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실 때에 완벽하게 보내십니다. 바벨론의 신전을 성전 보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시고 그 제국의 권력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그 소유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세월이 걸려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 주님의 쓰심에 귀한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